오늘은 인천 중구에 위치한 박물관 중에서 화교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을 둘러볼 예정이에요.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한중문화관은 중국의 경제, 사회, 생활상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에요. 빨간색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미신을 믿고 있는 중국인의 특성에 맞게 빨간색의 전통 의상을 볼 수 있답니다. 한국의 도자기는 담백하고 깔끔한 느낌인 반면 중국의 도자기는 화려하고 특색 있는 모습입니다. 화교 역사관은 차이나타운에 정착한 화교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 화교 전시관입니다. 화교들의 생활 풍속을 담고 있는 유물도 전시되어 있으니 천천히 둘러보며 화교 역사를 배워봐요. 한중문화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조형물, 정말 생동감 넘치죠? 다음으로 만나볼 곳은 화교 역사의 산물, 짜장면 박물관입니다. 공화춘에서 수습된 유물을 활용하여 1930년대 공화춘의 적객실을 재현한 모습인데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온 듯하죠? 그럼 1층에는 어떤 전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이들과 둘러보기 좋은 인천 중구 박물관 모음 1탄. 재밌게 보셨나요? 더욱 알차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